오늘 GPCT에 귀한 손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다들 저렇게 바쁜 거죠. 아 참, 나도 바쁘지. 자자, 얼른 공원으로 가거라. 로이스 시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단다. 어? 무슨 얘긴데요? 세상에, 헨리 포도 씨가 오늘 우리 마을에 온다지 뭐냐. 헨리 포도? 나의 영웅을 만나게 되다니. 그분이 누군데? 세계 최고의 자동차 발명가. 초강력 엔진, 추진기, 방향지시 등 전부 그분이 발명했다고. 빨리 만나고 싶다. 좋았어. 빨리 광장에 가보자. 포도씨 같은 훌륭한 분을 맞이하는 건 우리 마을의 영광이에요. 마을을 아주 멋지게 잘 꾸몄군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포도씨가 오기 전에 론다의 세차장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들을 하세요. 거품 목욕.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나요? 어머머, 그럼 손님들이 들이닥칠 텐데 빨리 가서 준비해야겠네. 우리 GPCT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보여줍시다, 여러분. 뭐들 합니까? 목욕하러 안 가고. 우리도 빨리 가자. 늦게 가면 줄이 엄청 길 거야. 좋다! 어서 와라, 첫 손님이네. 우와, 이거 뭐예요? 손님 좀 끌어보려고 만든 거야. 저걸 돌려서 걸리는 상품을 주는 거지. 너도 해봐라. 열쇠고리 당첨. 와, 다음은 나. 운동기구야. 살 좀 빼보려고. 아줌마 하나도 안 뚱뚱해요. 바퀴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뚱뚱해 보이는 거죠. 아유 고맙다 피티. 이런. 손님들 몰려온다. 빨리 일하러 가야겠네. 수고하세요 아줌마. 저희 갈게요. 그럼 우리도 이따 다시 만나자. 그래. 네 안녕. 잘 가. 그 참,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조금만 기다려, 엘파이어. 나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네. 론다, 건조기가 고장 났어. 날개가 이리 젖어서 어떻게 날아간다. 죄송해요. 이거 뭐예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기계에 무리가 갔나 봐. 어떻게든 고쳐봐야지. 엔진이 다 망가졌어. 고쳐요. 무조건 고쳐. 제발 고칠 수 있다고 말해요. 안 돼요, 시장님. 그거 참 큰일이군. 포도씨를 감동시켜야 하는데. 죄송해요, 시장님.
우리가 론다 아줌마를 도와드리자. 아~ 그래, 물이랑 청소용 솔만 있으면 그까진 목욕 금방이지 뭐. 난 잘은 모르지만 물은 강에서 떠오면 되지 않을까? 맞아! 응? 자, 양동이 준비! 너인 청소용 솔을 찾아봐! 우리 물 떠올게!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론다 아줌마, 드라이기 있죠? 빨리 가자! 알았어! 와! 왜 그래요, 삼촌? 작은 사고가 났단다. 다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참 걸리지. 좀 멀어도 저리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아유, 고맙다, 얘들아. 근데 물이 이게 다니? 더 떠올게요.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 자자, 얼른 가, 얼른. 거기 뭐해? 빨리 좀 해. 그만 좀 다그쳐. 우리도 최대한 빨리 닦고 있다고. 소리 너무 작잖아. 내 꼬리가 다 다를 지경이라고. 드라이기가 너무 약해요. 좀 더 센 게 필요해요. 어떡하니? 포도 씨가 곧 도착할 텐데. 저 돌림판에 세차장 부품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돌림판? 그래! 돌림판을 이용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뭐야 봐, 좋은 생각이 있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군요. 하지만 부르미 친구들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돼야 할 텐데. 저기 기다리는 줄 좀 봐. 드디어 내 차례다. 아이 좀 잘 차려. 환영식 시작할 텐데 난 빨리 가봐야겠다. 이 몸이 빠지면 섭섭하니까. 마지막 손님까지 끝! 정말 고맙다. 너희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래. 무슨 말씀이야. 오, 이런, 손님이 아직 남았구나. 어?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얼굴이 그냥 새까매졌다 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으로 간다!
우리 마을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 헨리 포도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페시티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군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정말 빛이 나는군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새차처럼요. 와, 이쪽 멋있다. 바퀴까지 빛나는 친구도 있군요.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피시티 마치! 짝짝짝! 우리 부르비 친구들이 힘든 일을 깨끗하게 해주었네요. 오늘도 멋진 하루! 아무래도 세차장에 가봐야겠는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